자, 오늘 도치구문 해볼게요. 매 수업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수업시간에 수업 안 듣고 딴거 하나 걸린다고 실제 무효 시험 공부 하나 걸렸다 그 시험 다뤄 빵 잡으셔 빵점 처리 맞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오늘 수업할 게 유닛 54, 55, 56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이 끝나. 요 세 개가 전체가 뭐냐면 특수부문 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치라는 거는 무엇이냐? 원래는 주어, 동사, 순서여야 되잖아. 맞아. 그지? 주어, 동사, 순서여야 되는데, 도치라는 건 뭐냐면, 특정 이유 때문에, 동사, 주어, 순서가 되는 거야. 원래 주어, 동사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동주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도치랑. 그래서 도치는 두 가지 형태, 도치가 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보면. 비동사면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되고,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랑 주어가 뒤집히지 않아. 동사가 일반 동사라서. 그래서 의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의문문처럼, do나, does나, did 중에 하나를 쓰고, 주어를 쓰고, 여기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어떤 경우에? 일반 동사. 첫 번째는 비동사, 두 번째는 일반 동사. 그럼 조동사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조동사, 원래 이렇죠. 주어,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잖아.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되냐? 주어랑 조동사가 뒤집혀.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는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동사와 주어를 뒤집고, 뒤에는 일반 동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인데 얘는 일반 동사일 수도 있고 비동사일 수도 있죠. 그지?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도치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랬잖아. 특정 이유라고 했잖아. 그죠? 특정 이유가 그러면 어떨 때 도치가 되는가? 1번 어떤 경우? 주저구가 도치될 거. 뭐냐? 문장 맨 앞에. 포인트는 문장 맨 앞이야. 문장 맨 앞에 누가 나올 경우? 주저어가 나올 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알겠죠? 그러면 부정어에 해당되는 게 뭔지 알아야 아 이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도치라고 하는 애가 발생이 되는구나. 그래서 엄청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어는 이렇게 생겼죠. Not 맞아? 네. Never 이렇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Not only 얘가 낫이 있으니까 아 요 애들이 문장 맨 앞에 오면 부정어가 맨 앞에 온 거구나. 근데 지난번에 배운 거 되게 중요한 거 뭐가 있었죠? little, few 뜻은 둘 다 거의 없는 그지?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 여기 있죠? 요 네 개 너무 중요해. 그지? seldom rarely, hardly,
월드에다가 빼놓고 하도리 스케일스 요 애들은 다 거의 먹어 안는 거의 먹어 하지 않는 요 애들이 문장 맨 앞에 오면 뭐가 생겨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뒤집히는 동치가 생긴다. 자, 필기 똑같이 해볼게요. 여보세요. 주동이 동주된 걸 도치란다. 비동사와 조동사가 있으면 그 애들과 주어 뒤집으면되고 동사 일반 동사면 do, does, did를 앞에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쓴다. 첫 번째 도치가 되는 경우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올 때 부정어라는 건 어떤 게 있냐? 오늘 많이 알고 있는 not, never, not only. 지난 시간에 배운 거의 없는 little, few, 그죠?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 네 개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원래 요 문장부터 볼게요, 문장. 요 문장 보세요. It was 짝꿍이야. Not only, but also. Not only A에 해당되는 게 hot, but also B에 해당되는 게 humid. 둘 다 형용사야. 얘는 뭐라고 하니? 날씨니까? 비인 침주어. 어땠다? 오늘은 더울 뿐만 아니라 습했다. 이런 뜻이죠. A 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날씨가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최악이지. 진 축축 빠져. 더운데 습해. 자, 여기서 얘를, not only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 부정어가 있으니까 뭐가 생긴다? 주어와 동사가 뒤집히는 도체가 생긴다. 그래서 it was가 아니라 뭐지? 이렇게 됩니다. 맞네. 비동사니까 비동사와 주어를 뒤집으면 된다. Hot today. 난 너도까지 쓰면 된다. 오케이? 466번도. 네버가 앞에 있네. 그래서 원래 주어, 조동사, 주어, 조동, 조동사, 그 다음에 얘가 조동사, 주어, 얘가 일반 동사니까 동사 원형 이렇게 오죠? 원래 I will waste인데 never라는 부정어 맨 앞에 오니까 조동사니까 조동사와 주어를 뒤집은 거예요. 다음에 little이라고 하는 애가 부정어가 앞에 있으니까 원래는 주어, 얘가 동사의 imagined 이렇게 되는데 얘가 과거형이니까 앞에 did 를 쓰고 그 다음 동사 얘는 뭐? 원형으로 did 주어
그러면 얘는 둘, 얘는 뭐예요? 고 부사. 얘는 조동사. 얘는 부사. 조동사. 얘가 주어. 이렇게가 동사. 차이는 명사. 와칭은 웨이스트 이렇게 되거든. 여기 해볼게요. 웨이스트나 스펜드, 그다음에 시간, ing. 요 ing는 동명사. 그래서 ing 하느라 시간을 쓰다. 쓰다는 스펜드. 낭비하다. 낭비하다는 웨이스트. 그래서 얘는 동명사, 현재 비전 명사, 전치사, 완사, 명사. 주말 동안에 ABL 뭘 하느라? 텔레비전을 보느라. 뭘 했다? 텔레비전을 보느라. 얘는 시간을 시간을 어디다 보냈다. 근데 앞에 never가 있으니까 절대로 나는 주말 동안에 텔레비전을 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다음에 little do I imagine. imagine는 상상하다지. 뭘 상상하니? 대신 접속사. 뭘 상상하냐면 이렇게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동사, 그지? 얘는 조동사. 뭐? 거의 안 했다 이렇게 되죠? 나는 내 계획이 잘못될 거라고 거의 상상하지 못했다. 거의 상상하지 않았다. 상상하지 않다. 니로 거의 없는. 거의 상상을 안 했어. 과거니까 안 한다 아니고 안 했다. 둘 다 부정어 앞에 있어서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동사랑 뒤집고 일반 동사면 do, did 중에 하나. 468번 해볼게요. 하도 빠른 운동신이요. 하도리. 예, 나던티요. 하도리 때문에 예, 주어, 동사원형 마찬가지 조동사 쓰고 주어, 동사원형 그지? 얘는 부사, 얘는 조동사 대명이고요. I는 대명사, think 동사. 그 다음에 대신 접속사, 대명사, 조동사, 얘는 동사.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묶죠.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 나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죠?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 다음 not until today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되니까 오늘까지가 아니니까 오늘에서야 나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니? 얘가 목적어, 동사, 주어, 얘는 조동사, AD. 뭘 깨달았니? 그것이 내 실수다. 그것이 내 실수다라는 걸 비로소야 언제? 오늘 깨달았다. not until 때문에 얘가 과거형인데 과거형이니까 did를 앞에 먼저 쓰고 I를 쓰고 동사를 넣었어. 자, she가 주어고요. 셀더비 부사고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요. 그녀는 이런.
이렇게 하면 그냥은 아침을 먹는다는데 앞에 셀들은 붙으니까 그냥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 근데 문장 맨 앞에 셀돈이 있네. 부정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동수가 되죠? 근데 동사가 1번 동사네? 그치? 1번 동사니까 두 더즈 디드 중에 하나를 쓰고 그걸 쓰고 동사원형 뭘 쓰면 돼? 현재니까 주어가 3식 단지 현재니까 뭘 써야 돼? 더즈 그 다음 주어는 she 그 다음 뭐 동사원형 it 남는 거 breakfast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그는 not only랑 짝꿍이 but also 이렇게 되죠? 그는 만든다 약속을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지킨다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얘는 맨 앞에 뭘 쓰는데 not only를 쓰게 되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거니까 주어랑 동사 뒤집으면 되는데 동사가 뭐야? made 일반 동사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did 그 다음 he 그 다음은 make 동사거든요. 이렇게 쓰고 남는 거 a promise 콤마 but also he kept it 이렇게 쓰면 되죠? did he make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어떨 때 도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첫 번째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경우를 봤어. 그지? 두 번째는 문장 맨 앞에 뭐가 있을 경우 이번에는 부사구가 나올 때 예를 들면 요거야. 예를 볼게. 내일 부사죠.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고 어묵 주어가 나오고 어디서 데스크 책상 위에 책한 권이 있다. 그지? 우리 되게 많이 넣었잖아. 그지? There 나오니까 비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뒤에 오고 동주어 마찬가지. 얘는 장소에 under the table 아래에 있다 뭐가 요건이 주종에 박히는 부사가 문장 내 앞에 나오는 얘도 out of the windows 얘가 뭐야 부사구죠. 그러니까 동사 주어 am 그지? 창문 밖에서 뭐가 신선한 빵의 맛 씻는 냄새가 comes 들어온다. 창 밖에서 냄새 좋다. 그죠? 부사구가 앞에 있으면 동주가 된다. 첫 번째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동주가 된다. 두 번째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있다 동주가 된다. 창 밖에 장소나 방향일 때 부사구인데 어디? 장소 방향 창 밖에서 책상 밑에 그래서 항상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제가 선생님 지금 방금 한 거 예를 들어서 there 부사니까 so 이러니까 그지? 그다음 neither nor 이거 자 요거에 대한 거 설명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세 번째 책이 없어 그래서 세 번째는 나도 그래 라는 표현에서 자 A가 나는 학생이야 그랬더니 B도 나도 그래 라는 말 쓰고 싶어. 그럼 보세요. 나는 학생이야. 그럼 나도 그래 라는 건 뭐야? 나도 학생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나 그래 라는 거죠. So. 이거 부사네요. 부사 문제 맨 앞에 보면 뭐가 생긴다 그랬지? 동조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 어쩌고 주어가 어떤 거야? 그럼 주어는 누구야? 나 뭘 써야 돼? I. 맞아? 어. 그럼 얘가 뭐야? 비동사죠? 그럼 여기 뭘 써? 기도사를 쓰는 거고 또 am I 두 번째 A가 I am not a boy 야 나랑 소년이 아니야 그랬더니 B 나도 그래 여기서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은 뭐야 나도 소년이 아니야죠. 아니야니까 수가 안 되는 거야. 수는 긍정이거든. 그래서 뭘 써야 되냐? neither를 써야 돼. neither. 나도 아니야. 뭐야? 부정어죠. 부정어가 문자 맨 앞에 오니까 또 동주가 생긴다. 근데 주어는 나, I. 그럼 얘는 기동사죠? 그래서 neither am I. 속에 왜 여기다 나를 안 씁니까? 여기에 이미 나시 있어. 그죠? 어. 나도 아니야. 그래. A가 나를 따르면 좋아. 그랬어. 그래서 B가 나도 그래. 그럼 여기서 나도 그래 무슨 뜻이야? 그지 나 좋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o 긍정이니까 So 그다음에 동조 나오죠? 주어 나 얘는 like지 이거 뭘 써? like를 써? like면 like를 써? 그렇지 do so do I 나도 그래 A가 야 난 안 좋아해 I don't like 짬뽕 야, 난 짬뽕 안 좋아해 매워 그래서 B가 나도 그래 여기서 나도 그래. 나도 짬뽕이 안 좋아져. 그죠? 싫지? 그럼 뭘 써야 돼? 소를 시작해야 돼. 니더를 시작해야 돼. 니더. 안 좋아. 나도. 그러니까 뭐? 공주가 되죠? 주어는 나. 얘도. 뭐야? 이거니까? 유. 쌤 왜 don't를 안 쓰죠? 여기 이미 낫이 있다 그랬지? 낫을 한 문장에 두 번 쓰지 않아. 그래서 니더 do I. 나 요 두 개 표현이야. 요 두 개가. 얘가 3번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이에요. 쭉 다 쓰세요. 나도 그래. 자, 보자. 문장 맨 앞에 there 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동사 먼저 오고 주어가 오죠. 주어가 단순이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결정이 되는 거야. 32명의 학생들 복수네요. 동사는 R. 우리 반에는 32명 학생이 있다. 다음에 나는 축구 보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고 내 남동생도 그렇다. 여기는 나도 그래 알고 내 남동생도 그래. 그 주어 누구야? 내 남동생 맞아? 앞에 긍정이니까 so 주어가 상식 단수야 like야 like 일반 동사야 근데 주어 상식 단수야 그러니까 너지
내 남동 생도그래. 소두 아이의 별여 소가 소 다즈 마이 마을. 지금 혼자 보이기 일보 직전인 애가 두 마리가 있어 지금. 어? 막 이래 지금 개 무서워. 호범이래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자 그 다음에 올게요. 조금만 힘올래요. 요거만 하고 좀 하실게요. 힘올래. 오케이. 자 마찬가지. 그럼 설명을 했어. 근데 얘만 한번 보면 돼. 두 개만 볼게요. 아람이 불러봐요. 마이 자 나도 그래란 표현은 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맞죠? 그래서 부정어를 써야 되고 얘는 동사가 행복깊이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면 앞에 동사를 조동사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뭘 쓰는 거야? 행복을 쓰는 거야. 요거 때. 오케이. 현재 완료일 때 동사가 행복깊이니까 요걸 쓰는 거야. 다음 뒷자 한번 넘겨보세요.